예, 희미해지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리더십 또 다른 말로 하면 힘이죠. 힘이 뭔가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뭐 신약식으로 얘기하면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게 능력이 된 거죠. 모세가 들고 다니는 게 지팡이였잖아요. 그 지팡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기름 부어주시면 그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번 대만 선교회에서도 우리 각자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기름 부어지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으로 생명력으로 드러나서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닌 은사였는데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은사가 돼버리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그런 게 있죠. 출애굽기 보면은 그 지팡이를 7장 9절에 보니까 집어 던지라 그랬더니 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힘도요. 이게 잘못 사용되면 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독이 있어서 물면 죽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은사 내게 주신 지팡이가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돼서 살리는데 열매 맺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잘못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집어 던지는 순간 뱀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만드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예쁘게 생겼죠. 예쁘게 생겨도 은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후가 됐죠. 그때 이스라엘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르드개가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잘 드림받고 기름 부음받아서 그 왕후의 위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라 그 뜻이죠. 이거 가지고 잘못 사용되면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누굴 죽이는 게 될 수 있잖아요. 뱀같이 사용되지 말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는 우리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에서 오늘 첫 번째로 모세 자체를 놓고 한번 본다 그러면 그 희미해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번역이 잘 된지 모르지만 헨리 나우엔의 그 책 가운데 그 이런 표현이 나와요. 희미해지는 훈련, discipline of obscurity.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희미해지고 모호해지고 사라지는 훈련 그래야 되나요? obscur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obscurity.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마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간증도 있고 뜨거움도 있겠죠. 누가 보면 17장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희미해지는 훈련이에요. 사라지는 훈련.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소금의 의미로는 뭐죠? 녹아서 없어지는 거. 소금의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어. 그죠? 내 힘으로 했어. 역시 나는 뭔가 달라. 그러면 소금 기둥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저주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사용하시고 끝날 때 사라질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 나이 120세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제 그만 그랬잖아요. 그럴 때 희미해지는 기꺼이 희미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뭐 이러고 사라지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외적으로 많이 뛰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지게 되면 내면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이게 외적인 것과 내면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목회자들도 그래요.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시끌벅적 뛰는데 속은 텅 비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충성 다 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사라져 놓으면은 제가 어저께 저녁에 좀 아팠는데 아프니까 뭐 나대고 싶어도 못 나대잖아요. 안 그래요? 뭐 아픈데 어디서 나대? 쓰러져 있는데 몸은 안 좋았는데 내면은 풍성해지는 것 같더라고.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죠. 뭐 주님 내 친구들도 벌써 죽는 애들 막 나오는데 살려만 주시면 좀 더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나오고 뭐 이렇게 자랑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라 작아지고 채워지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뭐라 그러죠? 나의 보잘것없음 또 하나님의 그 은혜 뭐 이런 게 접목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 거 안 하면 하나님께 사라지게 만들죠. 이렇게 자꾸 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나이 들면 잠깐 약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 더 주님 의지하죠. 아니 나이 들어가지고 돈 있고 영향력 있고 막 그런데 신까지 더 좋아져가지고 산삼 먹고 맨날 뛰어다니면 그 어떻게 살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갱년기가 오는 것들이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박탈감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뭘 충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근히 기대하거든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근데 안 해주거든. 아 그럼 뭐 맨날 이런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죽도록 뛰고 왔는데 잠깐만 자기가 일하는 거 얘기해. 뭐 이 더위 속에서 뭐 밥을 몇 번 했는데 뭐 잠깐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땡볕에 이 얼굴 탄 거 모르냐고 막 지금 뭘 원하느냐 하면은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칭찬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박탈감이 생겨요.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고. 여러분 억울해서 억울한 것도 있지만요. 충성하고 난 다음에 인정 안 해주면 억울하다 그러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희미해지는 훈련, 그죠? 이 discipline of obscurity.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 작아지게 만들면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내면이 꽉 차지고 박탈감도 없고. 우리 모세의 길을 걸읍시다. 모세의 길.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숨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읽었던 글 중에 메모를 해놨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같이 쓰임 받지 않습니까? 불같이 쓰임 받는데 제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한때 불이었어요. 불이었는데 내가 다 타가지고 제가 돼. 그러면 불을 피우는데 도움이 됐던 불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되면은 불이 더 타지 못하게 만드는, 불을 끄게 만드는 장애가 된다고. 저 같은 이제 목회자가 그럴 수 있죠. 뭐 한참 일해가지고 불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근데 사라져야 될 때 안 사라지고 재로서 남아있으면은 그 오래된 목회자 때문에 불이 더 타오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재는 사라져야 되는데 재가 돼가지고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꽃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재가 됐을 때는 사라질 줄 아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경건에 되게 중요한 게 있죠. 그 산상수훈에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뭐 이러는 것 가운데 염려, 뭐 재물, 비판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경건에, 굉장히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무너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 기도할 때 은밀히 하라, 금식할 때 은밀히 하라. 이게 나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계 아니에요. 구제는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 구제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자기 이름 내세우면서 막 나대면서 하면 구제도 꽝이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도. 기도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근데 은밀하게 안 하고 누가 뭐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 같이 뭐 떠벌리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기도도 꽝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께 보이려고 하면은.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말 그대로 나잖아요. 나. 아, 금식이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 근데 금식도 또 이렇게 기름 바르 이렇게 험하게 만들면서 금식하는 척하면서 하면 그 아무 소용이 없고 상 다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게 희미해지는 훈련 못 받으면 문제가 된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많은 일하고 난 다음에 소금입니다. 빨리 녹아서 없어지고 소금 기둥 되면 큰일 나죠. 다 녹아서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대만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흔적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일한 흔적들이 다 녹아서 없어져버리고 희미해져버리고 그저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만 남아있는, 그래야 박탈감 안 생기고요. 허무하지 않고 내적으로 충만해서 그 다음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뺀 리더 되십시오. 힘이 빠질 때 오히려 더 강력해져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 육체 가시 얘기 나오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과 접속만 돼 있으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충성 다하고 언제나 이렇게 희미해지는 훈련을 잘 받아서 덩어리를 잇는 교회가 아니라 녹아서 없어지는 소금 같은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모세 자신이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해 주는 거죠. 넘겨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넘겨준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뭐 제자 훈련이 될 수도 있고 확산이죠. 나로서는 넘겨주는 거지만 그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서 여러 사람에게로. 예,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멘토링이라 그러는데 멘토링 해야죠. 잘 키워야죠. 다음 세대를. 우리 선교를 통해서도 뭐 초등부 아이들, 뭐 영유아부 아이들, 청소년. 청소년은 이제 다 일꾼이고 초등부까지도 일꾼이에요. 뭐 초등부도 다 일을 하고. 하다못해 이번에 그 중학교에 가니까
그 모세 이야기 쭉 나오는데 그 어린애가 그 조그만 바구니에 들어있는 사각 바구니에 들어있는 아기로 또 나오더라고. 야, 그래서 얘는 진짜 악착같이 벗겨먹는 건 아니야. 그 생각 다 했어요, 그죠? 말 못하는데 걔도 연기를 하더라고. 훈련했는가봐. 여기 한번 쳐다보고 여기 한번 쳐다보고. 그러니까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사특해 보여요. 영특해 보이는 게 아니라 사특해 보여. 꼬마애가 좀 못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저 얼마나 삐끼 훈련 받았으면 저렇게 잘할까? 난 그 애만 보이더라고, 애만, 그죠? 바구니에 이렇게 담겨 있는 아이. 그러니까. 다 쓰는 거야, 다 쓰는 거. 유모차 아이도 쓰이잖아요. 문 안 열어줄 때 유모차 밀고 들어가면 다 열어주잖아. 그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멘토링이죠. 다 쓰임 받는 거. 하루아침에 여호수아 사용한 게 아니죠. 르비딘 광야에서 싸우게 훈련시키고 또 열두 정탐꾼 보낼 때 보내가지고 정보 취득하는 게 무엇인지도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 위임하면서 우리가 맨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의 마지막은요, 자기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카피해서 나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성경이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좋은 장점들이 어떤 팀이 은혜를 받으면 팀 전체에 확산이 돼요. 뭐 이번에 팀이 나눠진 게 금수당에서 도원복음당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두 군데. 원래 좀 약해 보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쪼개니까 금수당은 금수당대로 더 강해지고 도원복음당은 또 더 커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자발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쉽고 그러지만 모여만 있지 말고 이렇게 좀 흩어지면요. 이게 2분의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이 되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한 1.5, 2배 정도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멘토링 자꾸만 해서 이렇게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교회들마다 이렇게 연합 모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역팀이 워낙 잘하고 소문 났어요, 진짜. 우리 팀이 가기만 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된다. 목사님들이 하도 자랑을 하고 이렇게 광고라고 다니셔가지고 요청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역량이 되는 선에서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준을 10명으로 생각했거든요. 10명만 가서 웬만하면 많은 팀을 하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팀을 했습니다. 10명을 하니까 이제 좀 쪼그러드니까 어떤 때는 뭐 5명, 뭐 우리 갔던 교회 보니까 뭐 적게 올 때 2명, 3명 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해진다고요. 근데 제가 새 교회 와서는 생각이 기준 20명으로 바뀌었거든요. 20명을 바꾸니까 뭐 더 가는 팀도 있죠. 뭐 30명 가도 40명 가는 팀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 하면 거기서 영적 양육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많은 수가 가니까 따뜻함이 있고 거기서 배우는 게 있고 또 얼마든지 두 팀으로 나눠줘도 될 만한 그 역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뭐냐 하면 모세로만 머물러 있으면 제됩니다. 여호수아를 키워낼 수 있는 팀이 되십시오. 어디든지, 그죠? 어느 부분이든지. 이게 제자훈련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은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너무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게 무슨 그 깡패 조직 같이 뭐 자기 사람 챙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좋긴 좋아요.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같이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배타적인 거잖아요. 배타적인 거니까 이게 성경 원리는 아니죠. 교회가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뭐 깡패 집단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다 품고 나가야 되는 게 있으니 우리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일본과 갈등이 있을 때 우리 한국만 그리고 일본어들은 다 때려 죽일 놈 이러면 마음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맞으며 일본이 구원받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안 불편해요? 중국도 여러분 이렇게 미워만 한다고 돼요? 그게 옆에 있는 나라로? 그 13억, 14억이 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다 그러면 그 내 새끼, 내 새끼, 우리 가족 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다고. 여기서 이제 옛날로 얘기한다면 이게 뭐 중국에도 있었던 얘기고 우리나라도 있었던 택현론이라는 게 있죠.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맞냐 아니면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똑똑한 왕자에게 물려주는 게 맞나. 어찌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똑똑한 아들 이방원한테 그냥 물려줬으면 왕자의 난도 없었겠죠. 1차, 2차. 잘 됐을 건데 괜히 그 일본 이름으로 자부동이라는 방석이한테 물려주다가 이게 막 문제가 되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그래서 세조는 그 이방원하고 좀 더 닮았잖아요. 수양대군. 지도 나쁜 짓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양녕에게 물려주지 않고 셋째 아들인 충녕에게 물려줬잖아요. 그게 세종대왕 된 거 아니에요? 그 택현론이 그런 거죠. 옛날에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면은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가 있죠. 그 자기 아들이 좀 멍청하잖아요. 아들이 코모두스라고 멍청한 애한테 안 물려주고 막시무스라는 애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다가 이제 벌어지는 막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이렇게 융성해지려 그러면은 택현론 이게 뭔지 알아요? 가장 유능한 사람에게 물려줄 줄 아는 거. 어떤 교회에서도 이렇게 중직을 맡게 되면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뭐냐면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 이익 때문에 그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만 자꾸 이렇게 세워줘요. 그게 택현론이 아니에요. 현명한 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그게 뭐 어떤 때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 패거리일 수도 있고 그럼 교회 말아먹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워놓으면 뭐 노래하면 노래를 제일 잘하는 애, 뭐 율동 제일 잘하는 애, 뭐 팀이라면 팀장도 제일 잘하는 애, 영성이 뛰어난 사람 또 뭐 있나요? 뭐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맡으면 그 사역 제일 잘하는 사람. 이번에도요 이렇게 도원에 보니까 거기가 어린 아이들 사역이 잘 됐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유초등부 전도사님 박혜원 전도사님이 그 팀이 다 교사들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너무 좋아해서 또 와달라고 이유가 뭘까요? 택현론이에요. 가장 뛰어난 사람, 그 부분에 필요한 것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야 된다.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마다 이게 안 오면은 뭐 몇 번이야 참고 견디겠지만 그게 주류에서 밀리게 되겠죠.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그거는 잡아줘야죠. 그죠? 왜 전 이렇게 또라이들만 잠깐만 세우나? 저 은사가 아닌 사람을 잠깐 세우나?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자기 은사를 펼치게 만들 것인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를 보고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는. 나중에 그 사사기 보면 모세도 아들이 있었던 거 알죠? 아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아들에게 세우는 것이 뭐 옳다 그자 그 얘기 아니에요. 똑똑하면 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택현론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유능하고 제일 맞는 사람. 뭐 논쟁적인 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여호수아라 그러면 여호수아를 꼭 세워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시스템이 뭐였죠? 노래 만들어서 부르게 만드는 거. 노래도요. 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뭐 자기 혼자 이렇게 심성 얘기하는 거는 오래 못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를 때 제일 좋아요. 그죠? 노래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사하고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노래 만들 거예요. 어떤 걸 만들 거냐 하면은 찬양에 맞는 거. 이게 성경에 맞는 것을 이렇게 곡조 있는 말씀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만드는 거. 그래서 모세가 노래 부르잖아요. 그게 뭐 독수리가 뭐 둥지 어지럽혀서 뭐 떨어뜨리고 받고 하는 그런 얘기가 3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노래로 알려주니까 이것이 유언이죠. 유언.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노래를 후손들도 또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그 리더십 이양을 통해서 우리도 더 넓어지고 제자 훈련이 되고 더 확장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희미해지는 훈련, 녹아지는 훈련, 사라지는 훈련을 해야지 내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 힘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지팡이가 되는 것이지 자기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면 뱀 된다는 것. 여러분 주신 은사를 뱀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무리로 오라 찬양하겠습니다.